자, 지수 파트 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제곱근, 거듭 제곱근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중3 때 여러분들 얼마 전 받았습니다. 고1이죠? 작년, 1년 전 내신 뭐 했는지 한번 기억해보시면 4의 제곱근이라는 놈이랑 제곱근 4라는 요소를 일단 맨날 구별해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의 제곱근이 의미하는 건 태어나면 뭐였죠? 4의 제곱근이요? 네. 제발. 프레마이요. 네, 프레마이요.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제곱해서 4가 되는 놈을 의미해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풀어보니 이 x가 프레마이가 나왔다. 이렇게 한 게 4의 제곱근이었습니다. 여러분, 팽이 안 하셔도 돼요. 와, 아, 하셔도 돼요. 자, 이거. 자, 제곱근 4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생긴 걸 제곱근 4라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제곱근 4라고 아니고 루트 4라고 했잖아요. 루트는 만국 공용어인 영어. 근데 이거를 나는 이제 뭐 북한 사람이다. 나는 수학, 우리말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곱근 4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떤 친구가 문제 풀어달래요. 루트 더하기 루트 3 이거 뭐 이렇게 뭐가 나왔는데 나는 좀 우리말이 좋다면 제곱근이 더하기 제곱근 3을 풀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우리 중3 때 했던 거고요.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뭐냐면 제곱근에 대해서 거듭 제곱근이라는 걸 했어요. 지금부터는 4의 제곱근이 아니라 8의 세제곱근 이런 걸 한번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운 걸 바탕으로 그대로 한번 확장을 해보면 얘는 몇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죠?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걸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걸 찾아보니 얘가 이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래서 수상을 배우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을 배우는 중3을 배우고 배우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보기 위해서 왼쪽으로 8을 넘겨버리고 2를 대입하면 0이다 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x값들을 구해보니까 2가 나오네요. 요거 지금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주시니까 마이너스 1, 8만 루트 3, i라고 해서 8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생긴 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요 놈이 일단 거듭 제곱근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A의 어떤 수의 n제곱근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어떤 수를 몇 제곱해서? 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이 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 하나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정리해야 될 거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A의 n제곱근의 개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거의 개수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개수 몇 개일까요? 2차식은 그냥 몇 개죠? 두 개, 무조건 두 개. 판별식이 없는가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없는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이 없는 사람은 서로 다른 두 확은. 그게 중근이 아니냐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얘가 몇 차식인 거예요? n차식이니까 개수가 근이 무조건 몇 개예요? n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놈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그냥 여기 n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치사하게 내는 학교가 있으니까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A의 n제곱근의 개수긴 개수인데 실수의 개수,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 그냥 서로 다른 말을 쏙 빼버리고 실수의 개수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A의 n제곱근이 얘기하는 건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요놈의 근을 의미한다. 근데 이 중에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찾아줍니까?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의 무슨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이 된다 이렇게 찾았단 말이죠. 교점이 없다면 허근이 될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실수의 개수를 알아볼 때는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실는 교점의 개수를 찾아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난관에 도착을 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난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N이 선생님 여기 자연수가 따라와서 아 이거 잠깐 체크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N제곱분이라고 나왔을 때 이 N은요 무조건 이 이상의 수만을 약속을 합니다.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1제곱 이런 거 애초에 제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겠나요? 갈게요. 자. 네. 자 그러면 여기 N이랑 내가 2, 3, 4, 5, 6, 7, 8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을 텐데 N이 2인 경우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N이 2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디아나이브 일단 눌러보세요. 자 N이 3일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냥 점을 찍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라는 것 뿐이에요. 얘는 양수를 넣으면 양수가 나오고 음수를 넣으면 음수가 나오죠. X 점점 큰 거 넣으면 점점 큰 거 나오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양수를 넣어도 양수가 나오고 음수를 넣어도 음수가 나오고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Y나 X의 4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등음하고 비슷한 형태 나올까요? 위, 아래 어떤 등음 비슷한 형태 나올까요? 위, 아래 위랑 비슷한지 안 다는 게 왜 얘는 양수가 양수고 음수가 음수나 아 양수 나오니까 따라보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 이런 놈들은 이런 놈들하고 비슷하게 나오네 이런 놈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N이 짝수일 때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따라보니까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N이 짝수인 경우와 이 N이 홀수인 경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니 그 놈들을 분류해서 그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요 이렇게 나오는 중입니다. 괜찮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2차함수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A가 X축보다 위에 있어서 이렇게 A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거고요. Y는 A가 X축 위에 있어서 A가 0일 수도 있는 거고요. Y는 A가 이렇게 X축보다 아래 있어서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N이 짝수고 이 A가 양수면 교점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실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때는 실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구나. 자, N이 짝수고 A가 0이면 실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구나.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가 되는구나. N이 짝수고 A가 음수면 교점이 0개니까 0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간단한 예로 제곱해서 5가 되는 놈이랑 제곱해서 0이 되는 놈이랑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을 보면은 얘는 꿀과 루트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0이라는 거 하나 나온다는 얘기고요. 얘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를 이제부터 그래프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줘야겠구나. 이것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홀수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홀수일 때의 그래프는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A 홀수일 때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X의 3제곱도 이렇게 나오고요. X의 5제곱도 이렇게 나오고요. X의 7제곱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얘는 A가 양수면 교점이 몇 개? 한 개. A가 0이면 교점이 몇 개? 한 개. A가 음수면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 말은 얘는 A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 한 개가 나온다. 일단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실수의 개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왼쪽 지우고 필요한 것만 해볼게요. 여러분.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라고 말했어요. 구하라. 자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건 세제곱해서 8이는 요 방정식을 풀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요놈의 개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수를 알아볼 때는 근을 굳이 구해서 하는 순간 시간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근의 개수는 몇 개?
3개 정답. 이유는 실수하는 말이 없으니까. 3차 시험 중간 3개 이렇게. 사람까지까지.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그냥 개수가 아니라 실수의 개수라고까지 나와버리면 실수의 개수를 보는 방법은 왼쪽 그래프를 떠올린다. 그럼 홀수니까 이런 일자 그래프. 따라오니까 이런 일자 그래프. 그 다음에 y 8이라는 걸 그리니까 그 점이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온다. 그래서 실수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푸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계실까요? 여기까지 따라합니까? 그래서 얘가 실수의 개수를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 제곱근의 개수. 이게 실수의 개수를 항상 방문한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다음은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오.
그래서 n이 짝수고 a가 양수이면 꼴마 n제곱은 a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만족시키는 절대적인 거 하나는 무조건 n제곱은 a라는 게 있는, 이렇게 생기는 건 있는 겁니다. 이건 얘를 n제곱하면 무조건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개가 나온다면은 꼴마의 형태가 나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영화 이게 뭘까요? n제곱에서 뭐가 되는 수? 0이 되는 수. 그럼 뭘 제곱해야 0이 되는 수? 0. 그래서 얘는 0인 거예요. 또는 n제곱에서 0이 되는 수, 아 얘인데 아 0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런 건 없다고요. 왜냐면요 얘를 표현한다면 요건데 얘가 음수예요. 근데 짝수제곱에서 음수인지 제곱하면 조건이 없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n제곱해서 a가 되는 건 절대적으로 이거 하나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얘네가 전부 다 이렇게 존재해요. 볼 수 있게 두 개면 플러스 형태로 존재할 거고요. 이거 이해하셨다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그냥 n제곱은 a 이렇게 존재. 근의 형태, 좀 전에는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 지금은 뭘 배웠다? 근의 형태까지 배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거듭 제곱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 지금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자 11페이지의 1번 보시면요,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건 뭘 풀어달라는 얘기?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맛보기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2번
요것만 아니. 선생님, 요건 뭐예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 뭐 있을까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선생님, 네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미안한데 정의하지 않았어요. 수학자들이 사실 따로 뭐 정의 수치 있는데 교과과정 여러분들 배우는 거에서 안 배웁니다. 이 되세요? 괜찮으세요? 뭔가 말씀 들어보세요. 선생님,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고 도망가고요. 97이랍니다. 5층이 안 열려있어요. 3층에서 5층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3층이 열려있나요? 5층 닫았어요. 5층 그거 안 되는데? 네, 저는 오빠 열려있었죠. 아, 좋아. 우리 멤버들이 일단 같이 좀 봐주세요. 지금 따돌리지 말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x의 n제곱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떤 수를 n제곱해서 x가 됐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 완벽히 외워주시면 돼요. a의 n제곱근이 뭐였냐면은 a의 n제곱근이 뭐였냐면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걸 의미했는데 지금은 여기 x가 나왔기 때문에 이 x가 이 a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거의 어떤 놈의 개수? 네모의 개수, x의 개수. 네모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네모의 실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어쨌든 가볼게요. 자, x자리에 요 놈이 따라오는 거고요. x자리에 루트 3이 따라오는 거고요. 여기에 5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홀수죠? 그래프 뿅 보이세요? 그럼 홀수는 여기가 양수든 0이든 분수든 상관없이 이렇게 한 개 그리고 한 개 그리고 한 개 따라합니까? 자, 그다음 얘는요 x 자리에 여기에 마이너스 4제곱근 5라는 애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3이라는 애가 따라왔네요. 근데 이게 홀수죠? 그럼 여기 어떤 거 모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니까? 그다음 여기 볼게요. 자, 4 여기가 4예요. 이번에는 여기가 0이네요. 그러면 4제곱하는 포물선 그래프 y 0이라는 그래프 그려보세요. 표점 몇 개? 한 개, 여기도 한 개. 따라오세요. 자, 얘는요. 여기 6이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얘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질문이에요. 7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당연히 음수여야 된다는 거죠. 홀수제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짝수인데 얘가 무슨 수다? 양수다, 음수다?
잘 집중. 음수다. 그러면 교점이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정답이 맞다는 얘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다가 여기다 하나만 좀 쓰고 갈게요. 여기가 홀수. 홀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는요, 이 마이너스를 항상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수예요. 똑같은 수입니다. 자, 근데 짝수에 대해서, 짝수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애초에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짝수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런 수 중에 딱 하나의 수를 만들어서 정의해놓는 게 있다. 그게 아까 예진이가 말한 i인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따로 정의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보기 좀 힘들 것이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 4제곱에서 마이너스 1은 i 아니에요. 왜냐면 4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i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연속을 하시면 막 굉장히 좀 이상해져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9번을 이렇게 담겨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n제곱에서 요 놈이 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아, n제곱에서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 x가 은근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그래서 교점을 봐야 되는데,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릴 때도 당연히 n이 짝수인 경우나 A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지 나 혼자로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A 짝수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요거는 상수예요 여러분들. 상수. 그러면 이 상수가 양수면 은근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 두 개. 이거 양근 은근. 양근. 이거 양근 은근. 은근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0이면 0이라는 것만 존재하죠. 음수면 그 존재해야 돼요. 라는 얘기죠. 결론은 n자수일 때는 얘가 무슨 수여야 된다? 무슨 수? 양수여야지 은근히 존재한다.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된다. 얘가 양수여야지 은근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n이 홀수일 때 한번 보시면요,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수가 양수면 양근 존재, 음근 존재? 양근 존재, 양이 있을 것입니다. 얘가 0이면 양근 존재, 음근 존재? 0이라는 근 존재. 얘가 음수면 양근 존재, 음근 존재? 음근 존재. 결론, n이 홀수면 주어진 얘가 무슨 수여야겠다? 음수여야겠다. 이거 풀어주셔서 n의 값을 구하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전부 다 그래프적인 해석이 되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도대체곱분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나는 지원되고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개념 파트 앞으로 넘어오셔서. 수원이 아예 처음인 사람. 나는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난다 말고 아예 처음인 사람. 유림이랑 하람이 요즘 세 명 따라오고 있나요? 처음인 거랑 딱히 차이가 없어요. 지금 처음 배운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방금 것도 처음 배운 것 같아요? 지수껍질만 기억나요. 이건 중학교 때 했으니까. 이거는 수원이 아니라 이건 중학교 때 한 거니까 이거는. 그때 많이 쉬었죠.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선생님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요만이 잊지 마세요. 얘는 곱하기 형태로 따라온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쓸 필요 없지만 그냥 교재에 있는 거니까 선생님 그냥 써먹고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써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지수 법칙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수 형태를 쓸 때는요, 이
요 A 자리에 어떤 수가 올 수 있었고 여기에 이 지수 자리에 어떤 수만 올 수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오히려 수원을 안 배우신 분들이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준, 여기 지수, 여기에는 모든 수가 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2분의 1이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올 수도 있고, 루트가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만 온 게 익숙해요? 자연수. 자연수밖에 몰랐습니다. 자연수밖에. 우리가 배웠던 중3 때는요, 여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요 밑 A라는 거는 무조건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었고요. 그때 이 X, 요 지수의 범위는 자연수로 한정시켰을 때 요게 만족시키다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 공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뭘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냐면요. 지수를요,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지수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 지수는 어디만 가능하다고요? 어느 범위만 가능하다? 자연수만 가능하다. 근데 그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부터 자연수 위에 무슨 수 있어요? 그 전에 정수 있죠? 맞죠? 정수 위에 무슨 수? 유리수 위에 무슨 수? 좋습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감에 따라서요, 여기 A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들을 한정시킵니다. 한정시켜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내가 정리할 테니 너네 그거 한번 배워,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잘할게요. 자, 그래서 자연수 A 자리에 자연수가 올 수 있을 때는 지수에 뭐가 올 수 있었냐면 지수에, 아, 반대합니다. 지수에 자연수, 지수에 맞죠. 지수에 확장이 됩니다. 자, 이때 A 밑에는 모든 실수가 올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지수에다가 정수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 배웁니다. 왜 두 가지냐? 자연수가 아닌 정수는 뭐랑 뭐가 있어요? 자연수가 아닌 정수는 0이랑 뭐 있어요? 음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추가적으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A의 영제곱을 A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뭐라고 약속하냐면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처리하는 건 역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약속해버리면요, 저 지수 법칙이 정수로 성립하게끔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지수 법칙.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는 건 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오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하고 싶은 얘기가 의미하는 건 이 마이너스는 역수기 때문에 a분의 1을 제곱하면 되고 얘는 a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저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역수를 의미한다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 a자리에는 어떤 수들이 올 수 있냐면요, a는 0이 오면 안 돼요. 왜요라고 하면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0의 0제곱은 싸우는 거죠, 이제.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면서요. 근데 0을 거듭제곱해도 0이잖아요. 0을 100번 해도 0이잖아요. 이상하죠? 그리고 하나를 정의하면 좋은데 정의를 안 합니다. 그 정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0이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 지수에 정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런 우리가 배운 형태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런 건 배우지 않는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어떤 걸 추가적으로 배우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요, 일단 여기에, 유리수는 분수잖아요. 이렇게 생긴 분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m제곱은 a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얘는 m제곱 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a의 n제곱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그럼 요거 실제 m제곱 해볼게요. 요거 m제곱 하면은 이 둘이 곱하기 형태가 되니까 지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수 형태가 나오면 여기 있는 이 분모가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따라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옵니까? 오케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가 아니라 그냥 약속이니까 외워주시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때는 요 A를 어떻게 범위를 한정시키냐면요. 양수인 범위로만 한정시켜요. 그래서 이런 범위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음수인 마이너스를 한번 갖다 쓸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자연수가 나오는 건 우리가 4라고 완벽히 구했고요. 여기에 정수가 나오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무슨 수다? 역수다. 역수 취해주시고 세정권에 이끌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을 여기에 유리수라고 해서 1.1제곱 이런 거 해보면 마이너스 1을 1.1번 곱하면 그 마이너스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이런 고민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수라고 한정시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A가 양수로 한정된다는 거고요. 실수에서는 딱히 배우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무리수가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냥 무리수가 오는 건 무리수가 오는 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똑같이 음수가 왔을 때 뭐 무리수제곱 플러스 양수인 그런 혼란을 없애고자 A 양수인 것만을 한정시킨다. 이렇게 약간 지수를 확장하겠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지수를 이렇게 확장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지수 법칙을 이때만이 아니라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이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러한 것들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이 지수 법칙을 계속 써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 써도 된다. 이게 끝이에요. 따라옵니까?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요. 하나 구멍 뚫어놓고 시험에 잘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도 되고요. 그냥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번에 있으니 13페이지 12번에 있으니 거기다가 그림 3개 쳐놓고 개념 암기 이렇게 써주세요. 개념 암기. 답은 지금 체크하지 마세요. 지금 방금 배운 거니까 당연히 하겠죠. 집에 가서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하고 갑니다. 우리가 지수의 확장 개념 대신에 기억난다는 게 이거 연습하는 것만 기억난다는 거죠? 네, 이것만 쓰려고 엄청 시키고 그래요? 제일 부재없는 것 같긴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지금 그게 개수로 하는 거. 아니, 이거 해놓으면 중3 내시는 거 아니죠? 중3이요? 네, 지수 법칙이니까. 수원학원은 4번 두 개 문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요놈의 요놈을 구해달라는 얘긴데 지금 여기에 지수의 무슨 수가 왔습니까? 유리수가 왔죠? 그쵸? 그러면 지수의 유리수가 왔을 때는 밑이 무슨 수여야지만 지수법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양수여야지만 지수법칙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양수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지수법칙 주어진 요놈을 곱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지성으로 그냥 나 여태까지 중학교 때 저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요거 곱해버리니까 9분의 4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가 1이라는 건 역수고요. 이렇게 얘는 2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또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답이 2분의 3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1번일 겁니다. 따라합니까?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거 아래 갈게요. 자, 얘는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거대제곱근의 형태 보이면요 얘를 무조건 분수로 바꿀 겁니다. 분수로 바꿀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얘는요 2의 3분의 1 곱하기 3의 2분의 1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3은 무조건 분모로 따라온다, 여기에 있는 이 2는 무조건 분모로 따라온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에 6제곱을 해버리니까 3분의 1하고 6을 곱해버리는 2의 제곱, 2분의 1하고 3을 곱해버리는 3의 1제곱, 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하나 연습해보는 거고요. 3번에 디귿 별도 한번 3개 쳐주시고요. 3번에 디귿 별도 3개 쳐주시고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주어진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마이너스의 4제곱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4제곱근의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따라합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얘는요 마이너스 5라는 놈에 4 곱하기 4분의 1을 주면 되고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5의 1제곱 하니까 답이 5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주했다고 그랬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마이너스 5의 4제곱은 5의 4제곱이니까 그럼 이 과정이 왜 틀렸죠? 얘들아 이 과정이 틀린 거에 대한 이유를 한 번만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어진 얘를 이렇게까지 쓴 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얘를요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요놈에 대해서 지수법칙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둘을 곱하는 형태가 활용했다는 지수법칙을 활용하겠다는 얘기. 자, 근데 이 지수가 무슨 수예요 지금? 하나가 유리수죠. 맞습니까? 근데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밑이 무슨 수여야 된다? 지수법칙 쓸 때? 양수여야 된다. 근데 여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음 등호 중에 옳지 않은 걸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쏙 골라주셔야 되고요. 이유는 지수법칙을 활용할 때 이 지수가 유리수인데 밑이 지수가 유리수인데 밑이 음수일 수 없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 맨날 이걸 이거 유리수네? 오케이 음수한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논리에 의해 선생님이 가르친 거 그대로 설명을 한 것 뿐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쓰세요. 필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다면요 여러분들 실수가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지금 잘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내가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 지금 이 문제를 딱 보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거리는 그냥 경기를 일으키면 됩니다. 저거 먼저 처리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의 4제곱은 그냥 5의 4제곱이라는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여쭤던 마음을 먼저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제곱에 4분의 1 이렇게 하면 유리수의 지수법칙을 내가 쓸 건데 미치 양수니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아시겠나요? 근데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하고 합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4번은 저 등호 하나당 번호 하나예요. 등호 하나당 번호 하나입니다. 아, 등호 하나, 첫 번째 등호 1번, 두 번째 등호 2번, 세 번째 등호가 없어요. 세 번째 등호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등호 있어요? 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프린팅. 아,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맞는, 옳지 않은 거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이 활용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니까, 그거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세 문제만 더 하고 시험을 할게요. 세 문제. 자, 5번 해보세요. 5번. 유형. 이렇게 유형. 5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어진 예를들 일단 무조건 분수형태로 바꾼다. 연산을하기 위해선 분수가 그냥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단 바꿔요. 그 다음에 요놈의 대수를 비교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밑이 통일되어 있다면, 밑이로 통일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제일 큰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또는 지수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면 이 중에 아 얘가 제일 크다 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밑을 통일하거나 지수를 통일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밑을 통일하거나 또는 지수를 통일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밑이 3, 5, 10인데 저거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밑통일을 고민해봤더니 실패. 지수 통일을 한번 해보겠다. 지수가 모두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나마 조금 같게끔 분모의 형태가 똑같게끔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분을 해보면요, 3에 12분의 4, 5에 12분의 3, 10에 12분의 2 이렇게 나온 순간 둘 다 12를 갖고 있게끔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하냐면요, 그놈을요 3의 4제곱에 12분의 1 이렇게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5의 3제곱에 12분의 1 12분의 1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10의 제곱에 12분의 1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뭘 통일했다? 지수를 통일했다. 그럼 지수를 통일하고 여기 밑을 보니까 얘가 81, 얘가 120이고 이놈이 100이니까 당연히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놈, 그 다음이 이놈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쪽을 통일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이 되니까 까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니,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게 5번이었습니다. 6, 7, 8 알아서 하시고요. 90, 10을 12 선생님이 해드린 거고. 자, 13번. 연산 문제 풀어봅시다. 13번. 이런 거 잘하겠다, 그러면.
아니면 14번, 16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로그도 로그 연산을 한 2 정도 했나요? 그건 도움 진짜 많이 됐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각각을 분세로 빠르게 바꿔보면, 얘는 A의 6분의 1. 얘는 A의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4제곱분은 이 전체 요거의 4분의 전체 4제곱분인 거니까. 따라합니까? 나누기. 얘는 A 곱하기 A의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를 잽싸게 A의 2분의 3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는 거의 암기 수준에 다다라야 됩니다. 이것도 곱해보세요. A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다 A의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A의 4제곱분의 A 요거 하면 얘는 A의 뭘까요? 4분의 5. 이 정도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버릇해야지 보입니다. 이해되세요? 유는 A 곱하기 A의 4분의 1입니다.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5구나. 이 정도는 암산을 꼭 해버릇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요. 여기를 A의 2분의 3, 이 정도는 암산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는 A의 뭐 2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A의 8분의 1이 되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요거 분모로 따라가니까 A의 24분의 1이 되고 A의 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지워지고 나누기는 빼기로 간다라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A의 2분의 1 빼기 8분의 1을 하니까 답은 A의 8분의 3으로 여기 정리될 것 같습니다. 따라오실까요? 해준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름이 13번이었고요 자 14번과 16번 해보세요. 두 개 묶어주세요. 지수의 연산 과정 써주세요. 지수의 연산 과정 그리고 해보시면 됩니다. 아 얘들아 그리고 14번에 이번에 분자의 세 번째 거 있죠? 1 더하기 2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돼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14분의 2번의 분자의 세 번째 거. 계산은 처음에 적응을 하는 기간 동안 마음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커나가는 겁니다.
a의 2분의 5랑 a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아직 연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얘는요, 요 앞에 있는 건요, 요 앞에 있는 건 a제곱 루트 a입니다. 이거 괜찮나요? 요거를 대분수로 바꿔주시면 a의 2 더하기 2분의 1거든요. 요게 a제곱이고 이게 루트 1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따라오니까 요 뒤에 있는 건요, a 루트 a예요. 여기까지 괜찮은데요. 근데 우리가 얘를 똑같은 무리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루트 a로 묶어서 분명히 요렇게 연산을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루트 3 마이너스 1루트 3이 있는데 얘를 6루트 3이라고 쓰지 이렇게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연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저것도 마찬가지로 연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선생님 맨날 이거 연산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번에 바꿔보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 자, 그럼 이 공통인수로 묶을 때는 이 공통인수 뭐로 묶는 거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의 공통인수 중 가장 작은 형태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2분의 1이라는 가장 작은 형태. 그래야지 연산을 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두 개 묶어서 지수 연산 과정이라고 썼죠. 1번 공통인수 묶기. 1번 공통인수 묶기. 자, 그럼 우리가 공통인수 묶을 때는 큰 걸로 묶는다, 작은 걸로 묶는다? 작은 걸로 묶는다. 그래서 주어진 얘를 이대로 5제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걸 먼저 정리해서 3의 5분의 1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는 3이 따라오고 그 뒤에는 1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의 5제곱이 이어서 이니까요. 이 과정이 당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 딱 찍어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2가 되는 거고, 이 5라는 걸 지수법칙에 의해서 분배해 주니까, 3 곱하기 2의 5제곱을 4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3 곱하기 8이니까 24에 일단 14분의 답입니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 다음은, 요 2번은 연산과정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두 개 보면은, a 빼기 b, a 더하기 b. 무슨 공식? 합차 공식 맞아요. 합차 공식은 그러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해주시면은 a 제곱 빼기 이걸 제곱하니까 이렇게 따라오죠. 이 되세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것도 보니까 또 a 빼기 b, a 더하기 b. 무슨 공식? 합차 공식. 그래서 a 제곱 빼기 b 제곱하니까 이렇게 따라오죠. 마지막까지 이게 무슨 공식? 합차 공식. 1 빼기 제곱하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게 본 자랑인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아래는요, 요거를 내가 x라고 하고 요거를 y라고 한번 해보면요, 요게 의미하는 게 x의 제곱이고 요게 의미하는 게 xy고 요게 의미하는 게 y의 제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라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걸 세제곱하면 뭐예요? 3. 맞습니까? 이거 세제곱하면 뭐예요? 2. 그래서 분모에 3-1을 하니 이놈이 정답이다. 그대는 결과 없는 복셈 공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16번 볼게요. 자, 16번은 뭐냐면요, 주어진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연산이 되어 있다,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건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역수라고 했죠.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대로 계산하나요? 안 하죠. 분모에 분수가 있으면 어떡해요? 이게 분수가 안 나오게끔 남겨버리지 않나요? 이 과정이 지수 연산 과정 두 번째입니다. 분모에 분수가 있으면 안 돼요. 2번입니다. 2번. 분모에
분수꼴 제곱. 분모의 분수꼴 제곱. H에 우리는 그렇게 연산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걸 연산 어떻게 했어요? 분수 없애게끔 분모 문제를 보고 볼게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곱해서 분모 따오는 그래서 위로 올리고 그거보다 빠른 게 그냥 분모 문제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 문제 1을 곱하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1이 이렇게 됐어요. 분수 없애주니까 곱한다는 거.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예도 보시면 요 놈을 가만히 두는 순간 애초에 연산 과정 시작이 아닌 거라고. 그럼 얘 분모 문제에 뭘 곱해야 될까요? 이거 없애야 되니까 6에 30제곱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놈에다가 6에 30제곱을 곱하면요 1 더하기 6에 30제곱 분의 6에 30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 문제에 뭐 곱해야 돼요? 6에 29제곱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6에 29제곱 분의 6에 29제곱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분모 문제에 6 곱하니까 1 더하기 6분의 6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분수가 아니잖아요.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보셔야 돼요. 이 상태. 이래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분모가 똑같은 요 놈하고 바라보면요. 분자끼리 더하니까 분자도 6에 30제곱 더하기 1 나와요. 분모랑 분자가 어떠세요? 똑같아져. 이렇게 더하면 뭐다? 1이다 이렇게. 이거 뒤에 더하면 뭐다? 1이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더하면 분자도 6에 29제곱 더하기 1 분모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답을 1이 나오네. 자, 그럼 1이라는 게 몇 쌍이 있는 거예요? 1부터 30까지니까 30쌍이 있는 겁니다. 1이라는 게 30쌍이 있고요. 여기에는 얘는 홀로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수의 0제곱이 뭐예요? 1이었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을 적어주셔서 이게 정답이 된다. 연습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약간 이해 중입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자, 쉬었다 합시다. 자, 유형적인 부분 먼저 조금 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자, 보면은 a의 2x가 3일 때 이걸 구해주셔라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여기에서 a의 2x를 끄집어내고자 분모분자의 ax를 곱한다라는 분모분자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유형이랑 생각 중이 제일 좋아요. 자, 그럼 분모분자의 ax를 곱하면 a의 2x-1분의 a의 4x 더하기 a의 -2x가 나오니까 얘가 3이니까 3-1 따라오고 얘는 3을 제곱하면 되죠. 그리고 얘는 전놈의 마이너스가 역수인 거죠. 그래서 역수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따라올까요? 그래서 유형이 따라와요. 여러분, 과제할 때 절대 필기하고 보시면서 하시면 안 되는 말이죠. 실력 안 됩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필기를 보는 거지. 그쵸? 자, 그 다음 지우고요. 아, 천성이 20번과 같은 유형을 이것 조금 한번 풀어볼 건데요.
대략 20번 이게 유형인데요. 무슨 유형이냐면 주어진 지수 형태가 있고 이러한 형태의 값을 물어봤을 때입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러한 형태를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유형이고 나머지는 머리를 조금만 여러분 더 써가지고 구하는 건데요. 자, 내가 x분의 4하고 y분의 1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분의 4라는 걸 만들려면 일단 x분의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81을 지수를 계산할 때 항상 순위수분해가 기본이니까 3의 4제곱 먼저 바꿔주시면요. 양쪽에 x분의 1제곱을 하면 3의 x분의 4제곱이 63이라는 x분의 4라는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y분의 1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여기 양쪽에다가 y분의 1제곱을 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럼 y분의 1제곱을 해버리면 3의 y분의 1제곱은 7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상우야, 여기서 내가 여기는 빼기 형태를 얻으려면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여기서 x분의 3 빼기 y분의 1을 얻으려면 이 둘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나눠야지 빼기가 되니까. 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나눠버리면 3의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1이라는 애가 9가 되니까 얘가 3의 제곱이어서 내가 구하려는 룸이 2분화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열어봅니다. 이거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21번의 2번 건데요. 21번이 2번 풀겁니다. 자, 7번만 보세요. 7번만. 자, 주어진 식이 있고요. 여기서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x분의 1을 끄집어내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 수번에서 이제는 등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 룸을 하나의 문자로 잡는다. 이게 이제 수학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의 유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문자로 잡아버리면 x분의 1이라는 형태를 사실 끄집어내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1번의 1번 바로 위의 문제를 보시면 그놈은 요놈이 10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푸는데 그게 안 나와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자로 잡겠다. 이유는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하나의 문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좀 더 응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x분의 1을 끄집어내보면 k의 x분의 1 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y분의 1을 끄집어내보면 k의 y분의 1 7 나오는 거고요. k의 z분의 1이 1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에 더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걸 전부 다 어떻게 달라? 곱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라는 걸 해보면 얘가 곱해요. 그러면 1이 나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지수의 형태 중에 1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x, y, z가 0이 아닙니다. k가 k가 1이면 아, 네. 자, 그러면 요놈이 1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K가 1일 수도 있고요. K가 1이 아니라면 지수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근데 K가 1인 경우를 생각하면 요놈이 1이에요. 그럼 요놈이 1이면 X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Y도 0, Z도 0이어야죠. 근데 문제에서 X와 Z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요놈이 1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르세요. 그러므로 요놈은 여기가 이게 21번 정답이 됩니다. 사람이가 자, 이 개념 바탕으로 26번을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정말 간단한 유형에서 만든다라고 해서 끝입니다. 모든 유형 규제에 다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서 어떻게까지 내가 분류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렇게 뭐 형태가 나와 있고요. 이러한 식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유형은 약간 이런 형태를 만들어라, 이런 형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약간 분수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맨날 내니까 이게 너무 접근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를 한번 바꿔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로 얘를 분수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하려면 이놈 양쪽을 ABC로 나눠버리면 주어진 이 식의 형태가 약간 뭔가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유형과 익숙한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이러한 유형은 약간 분수 형태인데 그 형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잘 풀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는 그런 형태를 끄집어 내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내가 비분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비분의를 끄집어내는 게 어디에 만만치 않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하나의 문자로 잡아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는 거예요. 따라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볼게요. 자, 그러면 t의 비분의 1 끄집어내보면 t의 비분의 1은 3이고요. c분의 1을 끄집어내보면 t의 c분의 2는 자, 여기 양쪽에 c분의 2제곱을 하니까 k제곱이 따라오겠네요. 맞습니까? k제곱. 자, t의 a분의 1을 끄집어내보면 t의 a분의 1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b분의 1은 요 놈이라는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아, 이거랑 이걸 더하게 간단하니까 얘랑 이걸 곱한 게 똑같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이니까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어진 3이라는 놈이 6k제곱이 되는 거니까 k제곱이 2분의 1인 거니까 k는 2분의 루트의 놈이 정답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기념을 바탕으로 또 27번 해보는 겁니다. 27번. 파란 화면이 기억나요? 기억나요? 조금? 잘 안 나나요? 거의 안 나나? 안 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발견하세요. 이 상태로 내가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고 싶은데 눈치 붙여봐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쵸? 오늘 K라고 해볼까요? 요거에
역수를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면 k 분의 1이라는 경우는 얘는 요거에 역수를 해주시면은 6a 2분의 bc 더하기 c라고 해서 이제 얘가요 6분의 1을 밖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b가 소고가 돼서 a분의 c 이렇게 보면은 a가 소고가 돼서 b분의 c라고 해서 이렇게 분수해서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시험에 냈더니 애들이 너무 잘 푸네. 그 형태를 바꿔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내가 풀건 어쨌든 분수 형태니까 분수 형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지 풀 하나 외우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놈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런 놈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분의 10을 끄집어내려면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양쪽을 a분의 1로 나누면 바로 끄집어내니까 굳이 새로운 문제를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잡을 필요 잡고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을 필요 없다고요. 따라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갑니다. xy의 a분의 c 요 놈의 a분의 1제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세제곱까지 해줘야겠죠? 제가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xy의 자 이번에 b분의 c 끄집어내야 된다. b분의 c 그럼 양쪽에 b분의 1제곱하고 양쪽에 세제곱하니까 b분의 c가 y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놈을 끄집어내려면 이 둘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곱합니다. 그럼 우리가 x 세제곱, y 세제곱이 되니까 내가 구하는 이 값은 3이구나 라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아, 혹시 빨랐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자 그래서 주어진 얘가 3이니까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2분의 1인데 내가 구하려는 건 k분의 1이 아니라 k인 거죠. 자 이걸 다시 역수 취해주신 정답은 2다 이렇게 처리해 보는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가 생각을 하는지를 본 거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첫 수업인데 빨리 수업 끝낼까요? 네. 네. 자. 내가 지수 업치기 실생활 활용 다음 퀴즈 넘어갑니다. 다음 퀴즈 넘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각각에 대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 읽자마자 아 뭐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해보면 그냥 맨날 못 풀어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질문 나가셔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심화 문제 다섯 문제 있거든요. 다섯 문제 하면 끝입니다. 자 32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32번
퍼스널 기회를 위해서 쭉쭉 푸세요. 절반 정도는 맞췄으면 좋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니까 이거 그래프로 판단해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딱 한번 써놓고 가면 N제곱에서 A가 되는 걸 구하겠구나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N이 따라오는 거고 여기에 A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 N에 2가 들어갈 때 이 놈이 8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짝수고 얘가 양수니까 몇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여기에 3이 들어가고 여기에 7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홀수기 때문에 이거랑 공격 신조가 몇 개가 나온다? 한 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나오고 6이 들어가서 짝수인데 양수니까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홀수니까 무조건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규칙을 한번 보면은 짝수 짝수 점점 나오는데 이 수가 점점 줄어드니 홀수가 나올 때는 무조건 한 개로 고정할 텐데 여기에 어느 순간 0이 나오고 음수가 나옴에 따라서 여기는 이 짝수 형태의 개수가 달라질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러낸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갑니까? 근데 이걸 다 더해서 어쨌든 15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겁먹지 마시고 그냥 몇 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요. 자, N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에 따라 A를 보시면 됩니다. 8, 7, 6, 5, 4, 3, 2, 1, 0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다시 볼게요. 자, 여기 2가 들어가고 여기 8이 들어갑니다. 그럼 몇 개? 두 개. 3이 들어가고 7이 들어가요. 그럼 몇 개? 한 개, 여기 몇 개? 그 다음 몇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10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요. 몇 개? 한 개, 0이라는 건 한 개. 10이 들어가고 음수가 들어가네요. 그럼 몇 개? 한 개. 왜? 홀수는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나와요? 0 개. 그 다음 몇 개? 홀수니까. 그 다음 몇 개? 그 다음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은 언제 15가 나오는지 찾아서 구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보면은 3, 6, 9, 12, 13, 14, 여기까지가 15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15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값이 이때랑 이때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거니까 요거를 여기서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구하는지.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선생님은요, 지금 요 전체가 몇 개인지를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3개가 됩니다. 이 전체가 13개의 한까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항의 개수를 보면은 2부터 K까지인 거잖아요. 그럼 항의 개수 어떻게 보여요? K에서 1을 빼고 1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개수는 K에서 1을 빼버리고 1을 더해버린 K-1개가 나올 것이니 가능한 K는 14, 이놈이 최대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32번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서 33번 해봅시다. 33번. 많이 안 바꿔요. 32번에 이런 거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걸요. 가능한 K를 구해주시오 이렇게 꼭 바꾼다든지 가능한 K를 모두 구해주시오 이렇게 바꾼다든지 찌끈찌끈 바꿔볼게요. 집합니다. 집합 잘하잖아요. 집합 배웠잖아요. 보겠습니다. 33번. 자, 일단 여기다가 실수주의라고 쓸게요. 실수주의. 그래서 실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서 실수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자, 갑니다. 자, 일단 S라는 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주어진 요거를 만족시키는 X니까 근데 그 X는 실수니까 거듭 제곱 그대로의 개수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일단 크게 한번 써놓고 보면은 이 n이라는 거는 n의 원소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 6, 7이 된다는 얘기고요. a라는 건 요놈의 원소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의 2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놈들의 근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찾아보시면 자, 여기가 5제곱이면 여기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에서 다섯 개 나오는 것 같아요. 6이면 0개, 0개, 한 개, 두 개, 두 개 나오는 것 같고요. 7이면 또 다섯 개가 나와서, 개수를 그럼 몇 개라고 해야 돼요? 15개인가? 하고 싶은데 답이 없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쵸? 이유는 뭐냐면요. 집합이라는 건,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안 되죠? 똑같은 거는 무조건 한 개씩. 이 중에 겹치는 근이 있는지 체크해줘야 되는데 그걸 체크 안 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은요 근의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짝 써보자고요. 자, 5제곱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 거 한번 보시면 전부 다 한 개씩 나오니까 그냥 오제곱근 씌워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아, 근데 요 중에 오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된다 이놈은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고요. 오제곱에서 1이 그냥 0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그냥 1인 거죠. 이렇게 일단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6제곱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된다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근이 안 나오고 근이 안 나오네요. 7근 2 맞습니까? 그 다음에 6제곱에서 0이 되는 건 0 하나 있는 거고요. 6제곱에서 1이 되는 거는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그 두 개 어떻게 쓰자? 끌마 6제곱근 1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되니까 6제곱에서 2가 되는 거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끌마 6제곱근 2 이렇게 두 개 써야 된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세 번째 x7제곱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한번 써주시면요 똑같이 갈게요. 7제곱근 마이너스 2, 7제곱근 마이너스 1, 7제곱근 0이 0이니까 0이라고 쓰고 7제곱근 1, 7제곱근 1을 쓰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두 번째 얘가 그냥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그냥 1이라고 하죠. 따라오시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겹치는 걸 제거하고 다른 것들만 정확히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여기도 0하고 마이너스 1, 끌마 1이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 끌마 1이니까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건 여기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니까 다섯 개, 일곱 개, 아홉 개가 정답입니다. 따라오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요 중에? 편이 괜찮아요? 얘가 3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34번. 34번.
갈게요. 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가나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을 끄집어냈는데요. 여기까지 끄집어냈을까요? 내가 여기서 지금 어쨌든 m, 1을 구해야 되니까 m하고 n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식들을 연립해가지고 식을 정리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연립을 하려면 이거랑 이거랑 한번 간단히 보면은 요놈의 공통점을 들어간 건 C인데 하나는 C 4제곱인데 얘는 C잖아요. 그러니까 C 4제곱을 맞춰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양쪽에 4제곱을 할 때 얘가 뭐가 바뀌어요? 뒤에 이 N 이렇게 바뀌어 써진다는 거예요. 이럴까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한번 보면 얘하고의 공통으로 들어간 건 뭐 A랑 B가 있는데 A를 맞춰주던지 B를 맞춰주던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B를 맞추는 게 좀 더 편한 거 보이세요? 양쪽에 몇 제곱 하면 되니까 2n 제곱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양쪽에 2n 제곱 해주시면 은 A의 3분의 2mn 이렇게 나온 거고요. 따라오세요. 근데 요거랑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3분의 2 곱하기 mn이 12가 되고 mn은 1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18이 나와서 m하고 n이 자연수인데 두 자연수를 곱해서 18이 되는 개수는 18의 약수의 형태로 한정적일 것이다.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부정, 방정식의 정수 파트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 개수만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35번에 별표 3개, 36번에 별표 5개, 그리고 혹시 34번에 내가 쓴 개수랑 다르다면 저 n제곱근 할 때는요 무조건 2 이상인 자연수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18 이런 말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중딩들은 여기서 손이 멈출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손이 멈추는 건 안 되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FN이라는 애가 요 N이 홀수면 이렇게 나오고 N이 짝수면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FP랑 FQ를 곱해서 자연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FP가 이 형태가 따라올 수 있고 이 형태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니까, 선생님 몇 번 얘기했는데 모르니까 별표 치고 모르니까 구경무 이게 아니라 모르니까 직접 나눈다 이게 고등학교 시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모른다고 별표 칠 게 아니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고등학교를 숙제해서 P컴마 Q라는 애가요 두 개가 모두 짝수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개가 모두 홀수일 수가 있는 거고 하나가 홀수고 하나가 짝수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가 짝수고 하나가 홀수도 있는 이런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요놈을 어쨌든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드디어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그래서 두 개가 모두 짝수라고 해보면요 P도 짝수고 N도 짝수니까 이 두 수 모두 요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빠르게 정리합니다. 4 곱하기 3의 P 4분의 1 4 곱하기 3의 Q 4분의 1 자 그러면 얘가 2의 제곱이어서 2의 2분의 1 나와요. 2의 제곱이어서 2의 2분의 1 나오니까 2만 Q 나오고요. 3의 4분의 P 더하기 Q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수여야 된다? 짝수여야 된다. 아, 짝수예요. 얘가 자연수면 됩니다. 그럼 P 더하기 Q가 무슨 교수면 돼요? 4의 교수면 된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근데 PQ가 짝수여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정수적으로 푸는 방법 먼저 소개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꼭 정리하세요. 오케이. 자, P가 짝수니까 2일 수도 있고요. P가 4일 수도 있고요. P가 6일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라 가능한 Q를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P가 2면 가능한 Q는 2밖에 안 되죠? 4도 안 되고 6도 안 되죠? 아 6 되네요. 야 그 6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얘는요 P가 4면 가능한 Q는 4밖에 안 되죠. 맞나요? P가 6이면요 가능한 Q는 2하고 6 이렇게 나와서 5개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센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빠르게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주어진 얘가 쉬운 문제일수록 여기 있는 숫자를 낮게 줍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요놈의 숫자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 이하의 자유수라고 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 죽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나는 이 P 더하기 Q라는 숫자가요 4의 매수라는 얘기는 4로 나온 나머지가 0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PQ가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요 얘를 구분할 때 나는 4로 넣은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요 P라는 자연수, Q라는 자연수도 4개로 즉 4로 넣은 나머지 형태로 쪼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럼 짝수는 4로 넣은 나머지가 0일 수거나 4로 넣은 나머지가 2인 이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P가 4K면 Q가 마찬가지로 4K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P가 4K 플러스 2면 Q가 4K면은 나머지가 2로 존재하는 거죠. 사로나 나머지가. 근데 사로나 나머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결론은요. P가 4K면 Q도 4K인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얘가 사로나 나머지가 2면 문자 다르게 잡아야 돼요. 얘기합시다. 여기도 4번 나머지가 2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4번 나머지가 0인 거는 지금 7 이하 중에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한 개 1 곱하기 1을 하니까 한 가지. 4번 나머지가 2인 거는 2랑 6이 있는 거죠.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일단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중학생한테 하고 왔는데요. 하고 왔어요. 이미 수원을 한 3번 배우는 데 있고, 2번 배우는 데 있고, 3번 배우는 데 똑같이 하고 왔어요. 각 생각할 때 여기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세네 것까지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기가 더 수절과 올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빠르게 구하는 방법까지 알고 계신 게 모든 대신의 핵심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4만원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이런 또한 4개로 쪼갠다. 자연수를 4개로 쪼개면 4만원 나머지가 1, 2, 3, 0인 4가지가 쪼갠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단순히 세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요걸 좀 활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갈게요. 자 이번엔 둘 다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둘 다 홀수면요 얘 따라오고 얘 따라오니까 그대로 빠르게 대입해서 9에 2에 p 더하기 1에 4분의 1 9에 2에 q 더하기 1에 4분의 1로 따라옵니다. 계산하시면요 3에 2에 4분의 p 더하기 q 더하기 2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p 더하기 q를 해서 4만원 나머지가 몇 순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p 더하기 q 더하기 2가 4에 비해서 얘기는 여기에서 4a 플러스 2라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홀수인 것들 중에서 4만원 나머지가 1인 수랑 4만원 나머지가 3인 수가 있는데 어떠한 형태여야지 답을 이루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p가 4a 더하기 1이에요. 4a 더하기 1 개입하면 나머지가 몇인 거예요? 4a 더하기 3인 거죠 아직?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를 나눠 떨어지려면 여기 옆에 있는 것도 4만원 나머지가 뭐여야 되는지 1이어야 되는지 1을 잡아줘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앞에 있는 게 4만원 나머지가 3이에요. 그러면 q를 제외하면 4만원 나머지가 몇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4a 더하기 3이면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오늘도 4만원 나머지가 몇인 거? 1인 거. 그럼 나머지가 1이니까 얘가 보면 되는 거예요. 4만원 나머지가 똑같이 3이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숫자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7 이하에 1이랑 5가 있죠? 몇 개?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1하고 7 있죠? 몇 개? 두 개. 이런 것도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오고 네 개, 네 개 나오니까 10개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게 빠른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정도의 숫자면 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세다 보면 분명히 하나 정도 빼먹을 수 있고 이런 게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 나머지에 관련된 풀이 또한 정리하겠다. 몇 번 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정리에서도 막 많이 하고 주기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홀짝인 경우 해보면요. 자, 요걸 하면 요건 당연히 요건 자리만 바뀐 거니까 똑같이 나올 겁니다.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갈게요. 자, 그러면 요게 홀수면 얘는 이 형태를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짝수면 이 형태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요. 3에 2분의 1, 거기다가 3에 4분의 q를 더하니까 3에 4분의 2 더하기 q 이렇게 나와요. 다시 여기에 있는 3과 여기 있는 이 3을 합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까? 좀 암산인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에 4분의 2니까 2분의 4분의 2 더하기 p 더하기 1이니까 p 더하기 3.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따라합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p가 홀수여야 되고요, q가 짝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p를 바라보면 p 더하기 3이 4로 나온 나머지가 0이어야 되니까 p 또한 4로 나온 나머지가 몇인 것들로만 생각을 하겠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p가 홀수 중에는 4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것과 4로 나온 나머지가 3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합니까? 근데 이거는 4로 나온 나머지가 1인게 답이에요? 3인게 답이에요? 1인게 답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없으니까 이거는 탈락이에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 요 놈은요 짝수 중에 q는 4로 나온 나머지가 2인거랑 0인게 있는데 뭐가 답이에요? 4로 나머지가 2인게 답이에요. 4로 나머지가 2인게 답이에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 몇 개 있습니까? 1하고 5 두 개 있죠? 이거 만족하는 거 몇 개 있습니까? 2랑 6 그게 있죠? 그래서 여기가 2가 1입니다. 그러면 아래도 똑같이 4개일 거니까 답은 16에다가 더하기 21개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미스펌이죠, 여러분들. 뭘 스포할 거냐면요. 선생님이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여기 있는 이 숫자를요. 5 이하의 자명수, 5 이하의 순서쌍, P,Q를 모두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중학생 대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대상으로는요. 여기 있는 숫자를 뻥튀기 하겠습니다. 뭔지 몰라요. 뻥튀기 하고요. 수상을 개수를 다 쓰잖아요. 이걸 개수화라는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결론은요. 그 친구들은 세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세는 것보다는 더 빠른 소리가 중요해요. 세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숫자 뻥튀기 하겠다는 거 꼭 공부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뻥튀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라스트 3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6번. 문제의 똑같은데 숫자만 뻥튀기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부가적인 거고요. 개념만 들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봅니다. 자, 갈게요. fx가 최우차원 개수가 1인 2차함수라고 나왔고요. 뭐 자연수의 내합을 구하라 이런 거 나중에 보면 되고 주어진 얘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 각각이 중근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일단 요 놈의 근은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놈의 근은 왼쪽이 0이 되는 것도 근일 것이며 이 오른쪽이 0이 되는 것도 근일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근을 n이 짝수면 몇 개 나옵니까? 이거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때문에 여기 지금 지수 파트에 있는 겁니다. n이 짝수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와요. 실근이 n이 홀수면 몇 개 나와요?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몇 차식이죠? 2차식. 2차식이죠. 그럼 크기 많아요, 이렇게. 두 개예요. 근데 각각이 중근이라는 얘기는 근이 실제 몇 개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 네 개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벳화가 있는데 그 각각이 중근이니까 알파벳화, 알파벳화 근이 네 개 형태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두 개의 근이 나오며 그 두 개 또한 얘가 똑같이 갖고 있어야지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돼요? 여기가 하나면 여기 많아야 두 개 나오니까 각각의 중근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이 가족권을 가지고 이 N은 무슨 쓸 수밖에 없다.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딱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책을 보셔야 돼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그 다음 이 각각의 중근이려면 요놈의 근을 얘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놈의 근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놈의 근은요, 뻘마에서 두 개가 나옵니다. 뻘마 N제곱근 64라고 해서 우리 근의 형태까지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개념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 근을 중근, 그러니까 아 얘도 얘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결론은요, fx의 형태가 최고차항 개수는 1인데 요놈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얘가 fx구나 라고 해서 fx를 완벽히 쓸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합니까?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설계. 가를 가지고 n이 짝수인 것과 fx의 식형태까지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 다음이 나예요. 자, 나 fx의 최소값이네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소값.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근데 두 근이 나와 있으니까 전개하지 말고 두 근의 무슨 값이? 절반 값이 최소를 빼면 된다. 대칭출.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절반이 뭐예요? 0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x가 0일 때가 최소였습니다. 이때가 최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0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2의 n분의 6이 따라오는 거고요. 이게 6제곱입니다. n분의 1제곱이고요.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2의 n분의 6이 따라와서 정리해주시면 마이너스 앞으로 풀어나가고 n분의 12가 되는 게 얘가 응의 정수가 돼야 된다라는 게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일단 정수가 나오려면 여기에는 이 형태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n은 12의 무슨 수여야 된다? 약수가 된다. 그래서 n은 1, 2, 3, 4, 6, 10인데 이거 모두가 답이 아니라 그 중에 짝수여야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이 한 문제를 풀므로써 앞에 것까지 굉장히 많이 좀 건드리게 되죠. 여기까지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